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프로가 갑자기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무리 SD카드를 뺐다 꼈다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 아쉽네. 핸드폰으로 계속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심각한 계단길이거든요. 저 위에까지 계단이에요. 저는 지금 침을 흘릴 지경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길이 곧 욕도 나올 예정입니다. 위를 올려다보고 말았습니다. 아, 이 계단 안 끝나네. 아, 이 씨발할 거. 1.3km만 가면 돼요. 어머니, 아이고 씨부랄 거. 아,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내산악회 버스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는 이 오색으로는 못 내려가겠다고 얘기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안 그래도 힘든데 이 길로 내려가자니 더 죽을 것 같습니다. 한계령으로 아까 올라오려다가 실패한 한계령으로 데리러 와주면 안 되겠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정상까지 계단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정상부에 다 와가는 것 같아요. 바람도 제법 세지고 이제 계단이 없으려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대신 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정상에서 누가 나 사진 찍어주나. 정상엔 아마 바람이 엄청나게 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상에 딱 도착하기 전에 잠바를 다 입어야 되겠어요. 아,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청봉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이 다 치고 있습니다. 시야가 지금 점점 흐려지죠? 아,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눈이 오는 것 같아요. 대청봉에 도착했습니다. 대박 사건 완벽.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청봉. 바람이 엄청나네요. 가는 길이고요. 가려졌어요.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왠지 지금 안개가 구름이 확 몰려왔다가 또 깨끗하게 뷰가 보였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너무 부러워서 추워서 손가락을 못 내놓겠어요. 저쪽에 중청대피소가 보입니다. 순식간에 얼어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얼굴이 꽁꽁 다 얼어버렸어요. 장갑도 지금 두꺼운 거 하나 더 꺼냈는데 진짜 추워요. 저기 정상은 말도 안 돼.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또 곳에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저 멀리 동해바다까지 보여요. 그리고 공룡능선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가 공룡능선이게요? 그리고 저 밑으로 이제 중청대피소와 이제 한계령으로 넘어가면서 하늘이 열리면 서북능선 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아, 지금 정상만 구름이 뿌옇던 거고 점점 구름이 이렇게 걷히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청대피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청봉은 지금 바람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이 불어서 손가락도 얼굴도 지금 다 얼어버렸습니다. 이걸 좀 녹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공룡능선은 어디일까요? 오색에서 대청봉까지는 분노의 질주로 엄청 빠르게 한 번도 안 쉬고 막 올라가기만 했는데 결국에는 산행을 좀 늦은 시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청대피소에서는 정말 잠깐 화장실만 이용하고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한계령 7.7km. 대청봉에서 600m 오면 삼거리가 있어요. 저 여기 한계령으로는 아까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못 온 거죠. 결국에 이쪽으로 내려가보기는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엄청 설레이는데요. 한계령은 들어선 초입부터 뷰가 탁 트여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대박. 한계령이었어. 역시 여기로 올라왔었어야 했어, 내가. 대박 사건. 아,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고프로가 아까 전에 올라오다가 마탱이가 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전에 있는 모든 영상이 다 지워졌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한계령으로 내려가니까 핸드폰으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산 이름을 다 알면 좋을 텐데 분명 여기서 오대산도 보일 거고 백두대간길도 다 몇 개는 보일 텐데 아쉽습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서. 와! 정말 멋진 뷰예요. 저 반대쪽도 멋있고요. 이 눈 날린 것조차도 멋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다 만세! 설악산 만세! 와, 정말 행복하네요. 이런 뷰를 보면서 갈 수 있다는 게. 근데 돌면 바로 또 반대쪽에는 멋있는 설산. 와, 짱입니다.
너무 멋있어서 안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끝청봉입니다. 이 끝청봉에서 보는 뷰가 아주 상당히 멋있어요. 진짜 전국에서 손에 꼽힐 만한 아름다운 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구름 모자를 쓴 요게 귀때기 청봉이고요. 그 옆으로 주억봉, 가리봉. 이게 구름이 정상 부근에 꼈다 안 꼈다 해요. 엄청나게 멋있는 뷰를 보면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와. 일로 내려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와. 오색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으면 어떤 이렇게 시원한 뷰를 보지는 못했을 거라서 아쉬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여기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예요,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내려가기 아쉽다. 내려가야 한다니. 내려가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그냥 말없이 풍경을 보여드리면 조용히 경치 감상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조용히 경치 감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으로 올라올 때는 눈이 거의 없었는데 이 한계령 방면은 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젠도 착용한 상태고요. 이쪽은 경사도가 오색에 비해서는 많이 완만한 편이에요. 계속 멋진 풍경을 보면서 가고 있고요. 오후가 되면서 하늘이 이제 비든 눈이든 뭐든 쏟아질 것만 같은 찌뿌둥한 하늘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살짝 눈발이 날리기는 했는데 오후에는 뭐 전국적으로 어쨌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긴 했었어요. 저는 비 맞기 싫어서 빨리 내려갈 예정입니다. 대청봉으로 가는 코스 중에 소공원, 오색, 그리고 지금 여기 한계령 코스까지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코스 중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하는데 편한 게 아니라 가장 덜 빡센 길이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하산길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평지 능선길을 갔다가 또 올라가고 도대체 언제 내려가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긴 합니다. 막 바위가 많고 엄청 힘든 길은 아닌데 그래서 편한 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힘드네. 하산길이라서 그런가? 비 오기 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오늘 안에 집에는 갈 수 있을까? 약간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르막이 많아.
하산길인데 오르막이 많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한계령이 대청봉보다 더 위에 있었나요? 왜 계속 오르막이냐고요? 확실히 이 설악산 방향 쪽으로는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그래도 형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는 해요. 와, 여기가 이 안개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에 반면 이쪽은 곰탕을 끓이기 약 1분 전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살짝 달라요. 정말 안개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151영상. 구름이 자꾸 닫혔다 열렸다 열리면 막 이걸 찍으려고 하고 핸드폰을 딱 꺼내면 저렇게 닫힙니다. 아주 구름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갈 길이 이렇게 러덜러덜 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빠르게 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발 한 발 놓기가 여간 불편스럽네요. 한계령 휴게소에서 시작해서 서북 능선을 따라 대청봉으로 가는 이 코스는 올라가던 내려가던 한 번쯤은 꼭 지나가 보셨으면 하는 설악산의 멋진 코스입니다. 한순간도 어떠한 그 뷰를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멋진 뷰를 감상하면서 내려가실 수 있는 코스니까 꼭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잡고 경치를 감상할 여유를 가지고 이 한계령과 대청봉 사이 코스를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멋있어요. 다시 한번 꼭 와서 보고 싶은 코스입니다. 정말 짱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멋있고 설악산은 웅장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안녕.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정말 빨리. 드디어 한계령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업다운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한계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진짜 집에 갈 수 있는 건가? 이제 정말 내리막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뷰는 끝까지 좋습니다. 여기 쉬운 코스 아닌데. 일로 만약에 올라왔으면은 정말 지금 이 계단이 얼마까지 있는 줄 아세요? 와, 이 계단을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다가 대청봉까지 업다운을 몇 번을 하면 여기도 힘든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잘 모르겠네. 여기가 가장 쉬운 코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와, 시간 없을 때 한계령으로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와, 하산길에 계속 오르막 있어요. 지금 한계령 휴게소를 약 1km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 쉬운 코스라 그랬어. 진짜 나 여기 오다가 진짜 몇 번 울 뻔했습니다. 오르막이 왜 이렇게 심한 거야 또. 아무튼 내가 이 대표적인 대청봉 가는 코스 3개를 지금 다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오색이 짧고 제일 깔끔해. 힘드니 많이 해도 그냥 짧게 빡 하고
대청봉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낫네. 아우 절레절레 너무 힘들다. 와 대박, 휴게소 보인다. 드디어 완전히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을 해서 다행이에요. 와 완전 바보가. 저는 하산하는 거니까, 내가 하산을 하는 거니까 내리막만 있어야 된다고 여느 산의 하산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계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청대피소에서부터 그 한계령 삼거리까지는 서북 능선이에요. 능선길을 따라서 한계령 삼거리에 도착을 해야 이제 거기서부터 진정 하산인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했네. 아 이런 바보.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령 탐반 지원센터 지금 내려왔습니다. 와 오늘 오색에서 대청봉 찍고 한계령 탐방 지원센터로 내려온 게 6시간 55분 2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막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눈이 아니에요. 산행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코스를 오늘 처음으로 경험해봤는데 사람은 역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아 경험 한번 해보니까 여기가 쉽다는 말은 쏙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산행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게스트와 더 즐거운 산행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여기로 문을 잠가놔가지고 나 못 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 버튼을 누르시오. 오! 아, 안에서 버튼을 열고 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짜잔!